이러면 어때? 많이 아파? 많이는 아니고 조금요. 1도 염좌. 그러니까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것 같아요. 뭐 붓기도 없고 이 정도면 집에서 얼음찜질하면서 쉬어주면 돼요. 똑바로 본 거 맞아? 우당당당 소리 요란했어. 이 화장실 바닥 미끄러워가지고 뒤로 얘가 팍! 이거 큰일 난 건데.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. 다행이다. 가서 찜질팩에 얼음 좀 담아 이렇게. 소라 괜찮지? 아까 좀 놀래서. 진짜 괜찮아. 그래. 아이고 그렇지. 아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저기 여기 얘 얼굴에 상처도 이렇고 소라 병원 가자 엎혀. 그 정도 아니에요. 애들은 뛰어놀다가도 발목 삐는데. 발목이잖아. 한참 크랜데 이거 문제 생기면 어쩔 거야? 책임질 거야? 응? 의사가 봐야 알지. 야, 빨리 엎혀. 자, 가자. 응? 아유, 엎혀. 사장님, 주말이라 병원도 거의 안 열었을 텐데. 아니, 연대도 있어요. 그냥. 야, 빨리 엎혀, 소라. 빨리 가자고, 병원. 아유, 참. 아니, 뭐지? 안 갈 거야, 너? 걱정하지 마. 괜찮을 거라서. 알지. 뭐 소리 다친 게 한두 번인가. 은근히 나 닮아서 잘 넘어지잖아. 아이고, 진짜 크게. 아이고, 진짜. 아저씨. 아저씨, 엄마.